FX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창을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델 키를 누르십니다.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러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그래서 폴더를 선택해서 파워 디렉터리의 FX 효과, 스타일 효과의 샘플 파일을 라이브러리 창에 가져왔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가져온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트랙 1에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이 트랙 1에 갖다 놓으니까 화면에 꽉 차지 않습니다. 꽉 차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립을 왼쪽 가서 선택하고 위에 있는 버튼, 이미지 자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16대 9 화면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려면은 16대 9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FX 효과 사용하는 버튼 여기입니다. 효과룸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모든 컨텐츠, 레전드 찾기, 쭉 스타일, 시각, 입자, 텍스트, 특수효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려면은 버튼을 보겠습니다. 꺽쇠를 누르려면은 탐색복이 안 되고 전체 화면이 나타나죠. 요의 스타일이십니다. FX 효과 중에 여기서 보면 모든 컨텐츠를 누르면 모든 컨텐츠가 이 화면에 라이브러리 창에 나타나고 또 절개찾기 버튼은 내가 절개찾기 버튼에 모아둔 것을 나타내고 또 스타일 입자를 버튼을 누르면 입자가 나타나고 스타일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에 가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 이쪽에 또 꺽쇠가 있지 오른쪽. 요거라면 탐색 보기가 창에 나타납니다. 요렇게 나타나죠. 요 창은 요 위에 있는 스타일 창을 눌러도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스타일 효과를 적용하는 데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 효과를 누르려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쭉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를 갖고 와서 선택해서 요 밑에 FX 트랙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먼저 가져오보기를 하겠습니다. 모자이크에 대해서요. 자, 모자이크를 선택해서 FX 효과 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으면 되죠. 화면이 여기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없을 때는 원 화면이 1인데 이것을 갖다 FX 효과를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 FX 효과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트립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편집 효과가 나타나 여기를 누르셔야 되고 요 F2가 이제 F2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더보기 창에서 누르셔서 효과 편집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수정을 누르셔야 됩니다. 수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지요.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 자물쇠를 딱 잠가 놨습니다. 자물쇠를 잠가 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폴 옮기면 높이도 같이, 같은 비율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폭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폭이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높이도 같이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요 자물쇠를 클릭해보면, 자물쇠 풀리지요? 풀린 상태에서는 폭만 높아고, 넓게 하든가 좁게 하든가 설정하고, 높이는, 폭과 관계없이 높이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유형은, 마스크를 갖다가 상자로 할 것이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자로 할 것이냐, 원을 할 것이냐.
여기서 원으로 해봅시다. 원 하면 원으로 됩니다. 이게. 자, 요거는 뭐냐면 마스크 중심 위치입니다. 요거는. 그죠? 마스크 중심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초기화는 또 뭐냐면은 초기화를 클릭하면은 처음 당초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값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 이제 폭은 이렇게 정해놨고요. 초기화 상대를 하고 마스크 용은 상대를 안 하고 원을 하고 마스크 위치는 어디다? 마스크 위치를 클릭하면 요래 나옵니다. 요 밑에 요 미리 보기 창에서 TV 안내 지대를 켤 것이냐 끌 것이냐 눈금을 입고가 두개두개둘 것이냐 가로 세로 세개세 개를 둘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취소하고 빠집니다. 빠지고요. 여기 이제 버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키프레임이십니다. 키프레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키프레임을 눌러주십니다. 키프레임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에 뜹니다. 이런 화면은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자이크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높이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 마스크를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예? 또, 마스크의 영은 원으로 할 것이냐, 상자로 할 것이냐, 이깁니다. 자, 요 키프레임 듣죠? 키프레임이 요소, 당초 기초 화면에서 변형이 되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키프레임이 생성된 데서 오른쪽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런 화면이 뜨지요. 키프레임 제거, 키프레임 모두 제거. 키프레임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요 외에는 시간 포시 막대입니다. 막대를 제일 앞에 갖다 놨겠습니다. 갖다 놓고, 자, 폭 키프레임 주고, 높이도 키프레임 주고, 마스크도 키프레임 주고, 마스크 용도 키프레임을 먼저 줍니다. 다 줍니다. 다 주면 요 키프레임이 요 생겼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자, 키프레임이 된 상태에서 폭을 한번 옮겨봅시다. 폭을 이러면 좁아지고 이러면 커지지요. 한 폭을 한이 정도로 줍시다. 예. 그럼 높이도 자, 이 높이는 뭐냐면은 이 키프레임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크기입니다. 이게. 이 정도 적당히 맞춰주고요. 자, 마스크 이걸 클릭해보세요. 마스크를 클릭하면 이런 사각 흰점 테두리가 이래 사각형 생깁니다. 에? 마스크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다 점이 요 하얀 점이 있습니다. 점인 것을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방향 하살 표시가 나타나면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당기면 이게 됩니다. 당기면 크기가 조정되지요. 이 조정된 데서 가운데를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상하좌우 양방향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모자이크 처리하고자 하는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그럼 꽃 우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맨 처음 화면에는 꽃 부분, 요 부분이 이 모자이크 처리된 겁니다. 이?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시간 포시 막대를 갖다 놓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다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막대가 여기 오지요. 여기 오슬찌개. 또 키프레임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 위치의 키프레임. 자, 폭도 주고, 폭을 클릭, 키프레임. 여기 키프레임 주는 겁니다. 요 키프레임이 생겼죠. 높이를 요 키프레임 클릭하니까 여기도 키프레임이 생기십니다. 마스크 역시 클릭하니까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유형도 클릭하면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 키프레임은
앞에 있는 이 키프레임과 같은 효과가 적용됐다 이 말입니다. 예, 폭도 똑같은 폭이고 높이도 똑같은 폭이고 마스크도 똑같은 마스크고 마스크 유형도 똑같고 예,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폭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폭을 조정하면 마스크 저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자이크 된 폭이 넓어지지요. 이 크기 잘게 놓았던 것이 굵게 크게 나옵니다. 높이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왼쪽 눌러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마스크 이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리려면 마스크 이시는 여기 있던 거를 여자여 갖다 놨겠다. 일부분 막 이쪽으로 갖다 놨겠다. 이시를 아무든 자기 갖다 놓고 싶은 대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상하좌우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때 오른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이래. 예? 이래가 빨리 나옵니다. 위에 꼬프 포즈가 있는 것을 닫기 버튼을 눌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유행도, 자, 원으로 있는 걸 상자로 하겠다. 이 상자로 눌릴 겁니다. 자, 됐지요.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키프레임이 있는 데서, 여기 키프레임으로 오면서, 슬슬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예? 바뀌어서, 바뀐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키프레임을 한번 주겠습니다. 시한포시 막대를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간표시 막대가 오지요. 이때 또 이쪽에 있는 모자이크 폭 키프레임도 주고 높이 키프레임도 주고 다음에 마스크 프레임도 주고 또 다음에 마스크 유형 프레임도 줍니다. 여기서는 또 바꿔봅시다. 여기서 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대로 당초 여기 있던 화면이 변함없이 여기까지 키프레임 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두게 되시다면 그대로 두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서서히 바뀌겠다 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다음에 바뀌겠다면은 시간 표시 막대에다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러면 요 막대가 이리 오지요. 이때 모자이크 폭하고 또이 키프레임을 다 줍니다. 네 군데 다 주고 가지고 그럼 다 준데 이 키프레임은 이쪽에 마지막에 생긴 이거는 앞에 키프레임 환경과 똑같습니다.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변화를 주겠다. 여기서 요 짝에는 마지막 키프레임 주되 변화를 주겠다. 그러면 폭을 모자이크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어떻게 잘게 할 것이냐, 굵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높이도 이래 하고요. 마스크 이시도 바꿔야겠다. 마스크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 밑으로 바꿔야겠다. 꿀로 바꿔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늘크하겠다. 또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늘크하고 왼쪽으로 늘크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고 상자 버튼 내가 이걸 원으로 다시 하겠다. 원으로 해봤습니다. 예.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오는 것이다. 예. 여기서 예. 저 원으로 돼가 서서히 가다가 그 위치에서 가다가 사각으로 됐다가 또 예, 원으로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자이크 에펙스를 지우고 스타일에 하나 더 해봅시다. 흑백 하는 것이 흑백. 흑백 이거는 뭐냐? 지금 컬러 이미지가 컬러로 되어 있는 거를 흑백으로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흑백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여 에펙스 효과에다가 트랙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은 아까는 컬러로 됐는데 흑백으로 미리 보면 바뀌었죠. 보면 에펙스 크립을 지워 보면 컬러입니다. 컬러인데 흑백을 효과를 드래그해서 이거 갖다 놓으면 FX 효과를 갖다 놓으면 흑백으로 바뀌십니다. 자, 이것도 흑백, 이것도 어떻게 효과를 적용할 것이냐. 이것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에펙트 훅과 트리 클립을 왼쪽 마우스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효과 편집하고 로밍 이거 클릭해도 되고 또는 F2로 눌러도 되고 또 아니면은 더 보기 더 많은 기능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효과 편집 똑같은 메뉴가 뜹니다. 예,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 자, 이거 수정을 또 눌러야 됩니다. 수정에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면은 자, 흑백 상태가 어떨 것이냐? 왼쪽으로 갈수록 원 컬러 원형대로 색깔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흑백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라이언트 하는 게 있는데 그라이언트 하는 건 뭐냐면은 흑백으로 된 상태에서 바깥쪽에 흑백 색대감 바깥쪽에 와 화면과의 이 거기 투명도를 점점 어떻게 짙게 점점 짙게 할 것이냐 아주 얇게 할 것이냐 그런 뜻이고요. 이 반전 효과는 앞에 선택한 이것이 역전돼 봅니다. 반대로 그죠? 그런 뜻이고 마스크 유형은 상자를 할 것이냐 원으로 할 것이냐 뭐 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화 이 밑에 루즈라면은 당초 설정한 대로 나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마스크를 한번 눌러 봅시다. 마스크를 눌러 보면 이 마스크는 지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흑백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화면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 사각 이 테두리가 생겼지요. 그리고 각 점에 다 이렇게 뭐 투기하고 상하 좌우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은 좌우 상하 이런 저 하설 표시가 생기는데 이때 마우스 왼쪽을 잡고 드래그 하면 됩니다. 드래그를 위쪽에서 드래그하면 밑으로 되겠죠. 이쪽으로 내려면 이렇게 조정됩니다. 이래서 이자도 오른쪽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왼쪽도 이렇게 조정하게 됩니다. 그럼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리 둘 것이냐? 저리 둘 것이냐?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곧 봉오리에다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에 초기화는 누리려면 원 상태로 돌아가 보지요. 당초 초기 화면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 봅시다. 자, 흑백이 지금 요런 상태지요. 꼬부거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자 상태로 되고 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서 또 키프레임을 줄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 있죠? 키프레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시간 포시막대 있죠? 요거를 제일 왼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자이 여기 보시다 효과에 정도가 있고 정도는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왼쪽으로 가면 옳고 오른쪽으로 가서 흑백이 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는 지점을 어디 둘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마스크는 상자를 할 것이냐 마스크에 상자를 할 것이냐 원으로 할 것이냐 이 원으로 해봅시다. 그라이던트는 흑백으로 표시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에 어떻게 부드럽게 할 것이냐 뭐 뚜렷하게 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요. 반전 효과 영역은 이 클릭하면 설정한 값에 반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 포시 막대를 제일 왼쪽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을 선택합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는데, 지금 보시다. 여기 정도 클릭하고, 마스크도 클릭하고, 마스크 용도 클릭하고, 그라이언트도 클릭합니다. 자, 마스크를 클릭하면 위치를 아까 마스크 위치 선택해 보시다. 아까 선택됐죠? 이 화면입니다. 이거를 갖다 이쪽에 하려고 이쪽에 되는 거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되는 거고, 꽃봉오리 하려고 하면 아까 매치로 이렇게 꽃봉오리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키프를 여기 주고, 또 여기도 주고, 그레이드 길이도 주고, 다 좋습니다. 반전도 반전 효과에 대해서 이어서 두겠습니다. 이어서 두겠습니다. 지금은 반전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다. 여기서 이제, 현재 이 설정 값의 이 상태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마우스 시간 막대 표시 원하는 지점에다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시간 표시 막대가 나오지요. 여기서 정도 마스크 유형 그라디언트리 반전 효과 영역을 다 클릭하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겼지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점부터 다음 이 지점까지 요쯤 해가지고 서서히 다른 효과를 주겠다. 자, 그럼 열어놓습니다.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간 막대가 여기 왔지요. 이런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정도 마스크 유형 그라디언트리 반전 효과 영역 이게 다 줍니다. 키프레임을 줬죠. 지금 이 키프레임은 앞에 있는 키프레임 각각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키프레임에서 마지막 키프레임이 오면서 서서히 변하도록 하려면은 자 정도도 요를 슬라이더 값을 변경합니다. 자 다음에 마스크 하는 걸 누르려면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치를 요즘 밑에만 좀 이래 두겠다. 요래 옮기갖고 빠져 나옵니다. 다음에 마스크 구형을 원으로 하겠다. 이거 지금 원인데 상자로 하겠다. 상자로 바뀝니다. 서서히. 그 다음에 이어서 반전 효과를 넣겠다. 그러면 흑백과 컬러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영역이. 요 체크해 보시다. 자. 또, 이 다음에 이어서 키프레임에 또 주도 됩니다. 예. 주가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차에서. 자, 그렇게 보면요. 쭉 가다가 흑백이 됐다가, 지속됐다가, 다음에 컬러로, 아까 부분이 컬러로 바뀔 뿐이요. 예, 이렇게 됩니다.